HR 라인은 요거는 지인한테 예, 선물을 받은 거예요. 원부자님, 이종국 프로님이 낚싯줄 예, 합사를 개발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직 출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박스만 받아가지고. 네, 일단 선물을 받았으니까 요거를 이번에 한번 합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대 하나, 7점대 하나, 그다음에 크레만 F7 5점대 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광어랑 노모 메슬지랑 같이 하는 거라서, 근데 저는 웜을 이렇게 파우치 개별 파우치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파우치형 지퍼백 이용해서 종류별로 이렇게 담아서 편하게. 들고 다니면 부피가 굉장히 절약되고 태클박스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채비도 우선 다운샷 바늘하고 그 다음에 낚싯줄 길이별로 이렇게 다 뭐라고 했죠? 표시를 하고 그 표시한 각각의 파우치 안에 또 이렇게 개별 포장을 해서 하나씩 쉽게 꺼내서 사용하기 쉽고 그 다음에 구별도 잘 되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농어바늘 이렇게 따로 준비를 했고, 혹시 몰라서 그냥 우럭 바늘도 같이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거는 이 낚시 한 번도 안 해봤어. 바닥에 바닥 찍고 두 바퀴 정도를 잡아서 살짝 띄우세요. 한 1m, 1m 50 사이. 그래서 광어보다 조금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농어는 물면 감을 때 역주행을 해요. 같이 올라와. 그래서 빠진 걸로 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계속 가면 드랙이 나가거나 말거나 계속. 얘는 원래 가지줄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농어가 눈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 뻘바닥이라서 그런데 엿등 같은 거 탈 때는 예민한 선장님들은 포인트 한참 전에 채비를 내려서 밟고 들어가요. 왜냐면 공돌이 돌바닥이나 이렇게 떨어지면 그 소리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선장님도 지금 그러잖아요. 배 위에 봉돌 퉁퉁퉁 안 치게. 아, 아까 그 얘기구나. 그 정도로 예민한 거. 나이스! 형님, 여기 한 번. 형님, 여기 한 번. 광희 형님! 여기 한 번요. 나이스! 배가 유튜브랑 잘 맞는데. 방송 체질이네 배가. 저희 채널의 보조 출연자이신 그래서 보조 출연자. 네, 그래서 예, 보조 출연자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변환호님도 생일이세요. 생일 케이크 갖고 배 타는 사람 대한민국 별로 없을 거예요. 아, 부담스러워. 아이, 갈매기들 니네 진짜 이렇게 똥 쌀래? 쌀라면 내 머리에 싸야 영상 가기도 괜찮았구나. 오늘은 광어는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래? 어제 15광 안에 있었어. 뭐 8자, 7자, 뭐 깻잎도 있었고. 와, 15마리. 내 인생 최대가 11마리인데 광어 처음 간 날, 초짜. 11개를 하셨다고요? 군산에서 11개 같이 가서 나 알려준 동생 13개 둘이서 25개 잡은 24개인데요 아 24개 산수가 안 되네. 오늘 생일 맞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맞냐고요. 지금 숫자 개념이 너무 없어서. 가이씨
히트! 나이스! 오, 좋다! 아, 나이스. 70? 70? 어떻게 잡는 거야, 농어? 팔자 한 마리 났어. 아니, 낚시한 지 얼마 됐다고 가만히 있어봐. 새우를 벌써 몇 마리를 쓰는 거야. 새우 네 마리째 아니야, 벌써? 심하네. 심하긴 뭐가 심하노? 그때부터 일본에서 심하노 개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큰일 났네, 오늘. 아, 내 소중한 피부 오늘 다 타겠네. 자, 생일이라 선물 줄게. 뭐예요? 요딴 거 써야지. 뭔지는 알려주고. 여기 있어, 패치. 아, 붙이는 거요? 여기요? 네. 아, 울산 그분이구나. 아, 저번에 봤었죠. 아, 아직도 안 가셨어요? 네, 갔다 왔어요. 아, 갔다 다시 오신 거예요? 네, 농어 나온다 그래서. 네, 농어 나온다 그래서 다시 왔어요. 아주 그냥 낚시의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새벽에 KTX 타고. KTX요? 나이스! 농어 50. 나이스! 누구를 바보라나. 산수가 안 되네. 자리 좀. 아니, 살짝 라인 때문에 그래요. 엉켜서. 딴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쉴 때 와서 하시지 그랬어. 절로 가서 엉켜서 그래. 아니, 저 쉴 때 와서 하시지 왜. 로테이션이라고 들어봤나? 로테이션? 자기 낚시하는데 방해될까봐 내가 지금 팍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엉킬까봐. 매너 있게 내가 싹 자리 바꿔주면서. 딱 입 주둥이 벌려서 90이다. 자기가 내기 자기가 이벤트 걸어 이러고 잡기 있기 없기. 내가 많이 없네. 뭐 고기도 못 잡았는데 배는 고프네. 그만하면 그만하면 지금부터 지급 받았다는 차이죠. 오, 좋아. 간식발인가? 역시. 원샷 박스 계셔 아주. 이야, 생일이자 또 한 마리 나왔어요. 다른 형이 나한테 까불어. 까불어? 아이. 장대. 아닌데 처음에는 좀. 처음에는 꾹꾹 힘있게 쳤는데. 아이씨, 상어다, 상어. 장대. 자, 10분가. 바로 빼네. 터프해. 봤지, 실력. 터프해. 와. 버리네. 어, 진짜로 잡아버리네요. 아이, 잡았고, 형이 아까 집어해줬잖아. 그치, 내가 집어했지. 어, 광어. 나이스. 야, 오늘 너 대성어정 다 했다, 야, 광어. 어? 야, 광어, 농어 두 마리 다 잡은 거 너 혼자다. 아까 내가 광어도 잡았어. 그니까, 광어, 농어, 대성어정 다 잡은 거 너라고. 아이씨, 살짝 치고 갔는데. 에? 어? 나, 내 거 치고 절로 갔나봐. 장대인데? 어? 히트! 이거 장대. 이제 다 무조건 장대. 나이스. 오, 광어네. 광어다, 광어. 어? 영수 오늘 아주 날 잡았어. 다이어트 했어. 그냥 와. 광어는 광어지. 어? 어, 한 마리 갖고 가. 나 몇 마리 안 썼으니까. 다 전양반이 다 썼어. 내 지분은 많아. 저거 뭘요? 뭐? 새우.
아유, 현재 시간 3시 15분 농어가 한 마리 나왔는데 팔자 80? 80급 되는 농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일단 있는 건 확인됐고 내가 잡기만 하면 되는데 발음도 안 되네. 아, 내가 잡기만 하면 되는데 안 물어. 오라! 내가 잡는다잉? 내가 잡는다 했다. 일단 나도 멘트 쳐놔야 돼. 그 쉬운 낚시를 유문 나오는 그런 낚시를 말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둘은 이제 그만 헤어져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붙어 있으면 낚시가 안 된대. 누가 그래요? 다 그러네. 여기 웃고 있는 애도 있고. 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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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여기로 온다, 여기로 온다, 튼다, 좌회전한다. 너무 설렜다, 잡은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응원할게. 뭐야? 야, 카메라 꺼집니까? 자기 카메라만 돌아간다고? 내 건 살아있어. 야. 진심이야, 진심으로 방금 마지막에 한 마리 팍 나오고. 아니, 솔직히 카메라 보고 사실 원부자에 대한 평소에 어떤 그런, 어떤 어른을 공경하는 이런 예의바른 유튜버라는 건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이번에 편집 잘 할게. 이번에 편집 잘 할게. 아, 원래는 나쁜 놈인데 이번에 편집을 잘해서 조금 그렇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됩니다. 케이크도 있었고 뭐 하니까. 아, 케이크 있어. 뭐 어떻게 이번엔 잘 될 것 같은데 포장이. 츤데레 컨셉으로 내가 포장을 하지. 아, 또 호야님 멘트도 중간에 있었고. 아, 자기는 생각을 못했는데 연락을 해가지고 챙겨오라고 막 했다는 뭐 그런 멘트도 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포장이 잘 될 것 같네. 이유, 끝났네.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끝나나. 히트! 히트!